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여러분 반스에서 이렇게 신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여러분 아무래도 저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반스에서 직접 보내주신 반스 신발 하우. 반스는 너무 유명해서 정말 모든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도 반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자면, 반스는 196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폴 반도렌에 의해서 만들어진 브랜드예요.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신발 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마침 스케이트보드 문화가 만들어진 시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마침 튼튼하고 이 위창에 접지력이 좋은 신발을 찾던 스케이터들의 선택을 받은 반스가 이제는 스케이트보드의 문화와 창의적인 뉴스컬처를 대표하는 가장 아이코닉한 그런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. 반스에는 총 5가지의 실루엣이 있는데요. 어센틱, 에라, 올드스쿨, 슬립온, 그리고 스케이트 하이까지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. 이 5가지 중에서 반스가 1966년 처음으로 선보인 신발이 바로 어센틱이라는 신발인데요. 그게 스케이터들에 의해서 더 잘 알려지게 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. 이 어센틱 제품에서 스케이터 위해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신발을 출시하게 됐는데, 그 신발이 바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바로 이 에라 제품입니다. 이 에라 제품은 스케이터에 의해서 디자인된 최초의 스케이터 슈즈로도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 어센틱 제품이랑 에라 제품이랑 좀 비스무리하게 생겨갖고 많은 분들이 좀 차이점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에라 제품은 어센틱 제품에서 발목 부분을 개선을 하고 이 뒤꿈치에 천 대신에 가죽을 덧대갖고 조금 더 편한 신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내주신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 제품은요, 제가 인트로를 하면서 보셨겠지만 바로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이 애너하임팩 컬렉션으로 출시된 제품인데, 여기서 또 애너하임이 뭐냐, 바로 반스의 첫 번째 공장이 위치했던 그런 지역의 이름이 바로 애너하임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그 공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애너하임팩 컬렉션이 캔버스가 더 견고해지고 폭싱 테이프도 살짝 더 높게 해서 초창기에 나온 오리지널 모델의 디테일을 다시 복각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. 이 초록색 제품은 그냥 기본적인 클래식 라인의 에라인데, 이 클래식 제품이랑 애너하임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, 이 애너하임팩은 이렇게 미드솔 있는 부분에 검정색으로 테두리가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, 그리고 미드솔이 완전 화이트가 아니라 약간 마시멜로 색깔? 네, 그런 컬러로 돼 있고 빈티지한 느낌의 코팅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. 이 애너하임 컬렉션의 특징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, 여기 안에 깔창이 있잖아요. 여기 인솔 부분을 보시면 뭔가 쿠셔닝이 하나가 더 덧대져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이 기본 클래식 라인보다 조금 더 편한 그런 쿠셔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반스가 정말 많은 브랜드랑도 콜라보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, 그 콜라보레이션 중에서도 바로 레전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프왕이랑 콜라보한 게 또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아니겠습니까? 골프왕이 반스의 그 다섯 가지 라인 중에서 보통 올드스쿨이랑만 협업을 한단 말이죠. 근데 바로 이 제품이 골프왕의 컬러 조화가 연상이 되는 그런 에라 제품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신발 보자마자, 어머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? 여기 미드솔 부분도 완전 빈티지 뿜뿜. 반스도 근본 브랜드인데 그 근본의 근본을 또 이렇게 복각을 해갖고, 와, 이번에 또 반스 열일했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도 바로 같은 애너하임팩으로 출시된 이 신발인데요. 반스의 가장 아이코닉한 패턴 체코보드가 들어가 있는 신발이에요. 요새 또 레트로, 뉴트로 이런 게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패션 피플들 사이에서 이 체코보드 신발을 신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이 체코보드 신발을 또 구입을 하고 싶어갖고, 아 이거 띵 한번 구입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보자마자, 어머 이거 빨리 리뷰하고 빨리 신고 나가고 싶다, 요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보통 체커보드의 이 컬러 조합이 흰색, 검정색, 빨간색, 흰색, 흰색, 파란색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, 요 제품은 흰색, 검정색, 빨간색 세 가지 컬러의 조합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레트로한 그런 무드를 풍기는 것 같고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반바지, 청바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룩에다가 딱 포인트가 되면서 그 룩에 착
착장을 딱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에라 제품들이 컬러, 소재, 디테일 이런 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면서 이런 거를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. 이 제품도 방금 보여드린 이 제품처럼 안에 보시면 풋패드가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미드솔 부분도 이렇게 느끼리 해가고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의 또 이렇게 검정색 줄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.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딱 룩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신발로 딱 해갖고 매치하면 너무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제품은요 바로 이 에라 스타일인데요.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아 뭐야 저거 너무 흔한 신발 아니야, 이 사람도 신고 저 사람도 신고 너무 다들 많이 신는 그런 신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씩 갖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는다는 게 바로 근본 신발이라는 거. 이 캔버스팩 컬러가 제가 알기로는 그린, 옐로우,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 중에서 저한테 그린 컬러로 보내주셨습니다.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쨍한 그런 기능 그린?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 그런 그린 컬러라서 약간 뭐라고 하지? 살짝 물이 빠진 듯한 그런 살짝 물이 빠진 듯한 그런 그린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되게 빈티지하게 요 컬러도 되게 포인트 되는 컬러들로 해갖고 컬러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는데 요 제품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애너하임 컬렉션 제품보다 약간 뒤꿈치에 요 쿠셔닝이 조금 더 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애너하임 제품 이렇게 옆에 검정 색깔 줄이 쳐져 있는데 요거는 검정 색깔 줄이 안 쳐져 있고 이렇게 그냥 하얀 색깔로 깔끔하게 돼 있고요. 이 미드솔도 보면 요거는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컬러인데 요거는 약간 하얀 색깔, 요거는 코팅이 돼 있는데 요거는 코팅이 돼 있지 않다. 슈레이스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클래식은 조금 더 얇고 이 애너하임 백은 조금 더 두꺼운 끈으로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반스 제품의 밑창을 보시면 이 밑창도 반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. 이 밑창을 와플 밑창이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왜 와플 밑창이라고 하냐면 그 먹는 와플 있잖아요. 냠냠냠냠 저거 와플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나요? 갑자기 와플 먹고 싶다.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맛이 발려진 와플을 굉장히 좋아해요. 네 아무튼 이 밑창이 와플처럼 생겨갖고 와플 밑창이라고들 부르는데 고무 밑창이라서 되게 튼튼해요. 그래갖고 이렇게 스케이터들이 스케이트를 탈 때 이 반스를 아주 좋아합니다. 제가 스케이트를 못하는데 이제 또 날씨도 풀리고 하면 스케이트 하나 구입해갖고 한강 가갖고 또 이거 반스 딱 신고 랄랄랄랄랄라 나 한강 스케이트 여신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도 한때 그런 멋스러움 좀 뽐내고 싶어갖고 도전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스케이트 타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스케이터 한강 여신은 개뿔 뒹굴고 넘어지고 패배감만 느끼고 이렇게 또 반스 신발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번 여름에 또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나? 도전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여러분. 아무튼 요 신발 또 이렇게 뒤꿈치에 보시면 딱딱딱 이렇게 뒤꿈치에 보시면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The World이라는 게 반스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반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조적인 자기 표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반스가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네,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더라고요.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쭉 반스의 그런 아이덴티티 근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유지해 오는 것도 정말 네, 좋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반스에서 저한테 보내주신 에라 제품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셨나요? 빨리 이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고 싶네요 여러분.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슝슝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. 안녕. 눈뜨게 해줘, 숨쉬게 해줘.